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올려봅니다. 영신다육 사신 화분이나 다육이 바이솔 사신 분에게 친환경 영양제, 겨울 대기 대견에 영양제 한번 조명해서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번호에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257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257번 가로가 11, 높이가 11.3, 8,000원짜리 7,000원을 갑니다. 계속 세일은 하겠습니다. 재고가 빠질 동안. 사각이고요. 네, 국내 분입니다. 자,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257번 가로가 11, 높이가 11.3, 8,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258번 갑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2,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크고 색깔은 흰색, 네, 무슨 색깔? 네,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노란 톤 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네. 자, 258번 가로가 14.5, 높이가 12, 8,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259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만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원래 12,000원 제가 팔았었는데요. 만원에 팔다가 또 9,000원에, 네, 드리겠습니다. 중 16cm 정도 되니까 중품 정도, 창 정도, 식물 정도 크기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네. 자, 259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260번, 네, 가로가 9, 높이가 9.5, 3,000원에 갑니다. 얘는 고등 모양이고요. 이렇게. 색깔은 많지 않습니다. 흰색이 많고요. 네. 자, 260번 가로가 9, 높이가 9.5, 3,000원에 갑니다. 261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8,000원짜리 6,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수제 화분인데요. 네, 이렇게 큐빅도 박아져 있습니다. 네, 민경 화분입니다. 색깔은 4가지 색깔, 하얀색, 그린 색깔, 빨간 색깔, 3가지 색 있나? 네, 3가지밖에 안 보이네요. 자, 261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8,000원짜리 6,000원에 가겠습니다. 262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8.5, 세로가 5.5, 네, 높이가 6, 5,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 3,000원, 유모차입니다. 여기 앞이네. 요렇게 리본 달렸고요. 이쁘죠? 요거는 색깔이 보라색 있고,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62번 가로가 8.5, 세로가 5.5, 높이가 6,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263번 가로가 8, 높이가 7,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분입니다. 얘는 색깔이 이렇게. 네. 자, 263번 가로가 8, 높이가 7,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264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4,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3, 5, 15. 색깔별로 하나씩 남았네요. 노란색, 하늘색, 흰색, 연두색, 고동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자, 264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4,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265번 가로가 15.5, 높이가 12.5, 9,000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거는 숨쉬기 좋은 화분이에요. 예, 국내 분이고요. 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이렇게. 자, 265번 가로가 15.5, 높이가 12.5, 9,000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266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고요. 다 같은 모양이고 같은 크기입니다. 자, 266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4,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67번 가로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 한 쌍에 만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쌍에 만원짜리, 한 쌍에 만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다섯 쌍 남았어요. 다섯 쌍. 자, 267번은 수입입니다. 7,000원에 세일합니다. 만원짜리. 268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1.5, 4,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네, 항아리 색깔이고요. 자, 268번 가로가 11, 높이가 11.5, 4,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69번 네, 가로가 21, 높이가 18, 55,000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55,000원의 호랑이, 네, 수제화분이에요. 손으로 그린 수제화분인데요. 고양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나무 모양이 있고 봅니다.
호랑이에 꽃무늬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호랑이에 꽃무늬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호랑이 무늬에. 자, 엄청 크죠? 세일을 많이 하니까요. 네. 269번 가로가 21, 높이가 18, 55,000원짜리 4만원에 세일합니다. 엄청 많이 세일하죠? 자, 270번 가로가 18, 15.5, 높이가 16, 18,000원짜리 14,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높은 분이고요. 네, 커요. 사이즈가. 18,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 색깔은 분홍 색깔 있고, 쑥색 있고요. 네, 흰색 있고, 저렇게 좀 짙은 색깔, 벽돌 색깔이 있어요. 황토 색깔도 하나 있네요. 자, 270번 가로가 15.5, 높이가 16, 18,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271번 가로가 20, 높이가 18, 35,000원짜리 3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 민경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길고요. 이렇게 엄청 물구멍도 큽니다. 자, 무늬가 3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1개짜리도 있고 네, 두 개짜리도 있고 막 큽니다. 자, 271번 가로가 20, 높이가 18, 35,000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이런 사가견 엄청 이 정도면 싼 것이에요. 272번 가로가 7.5, 높이가 10,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조금씩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입 있는 데가 조금씩 크고 작고 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크고 작고 하죠. 네, 색깔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세일하니까. 272번 가로가 7.5, 높이가 10,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273번은 3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4, 만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높은 문인데요. 전에 이게를 많이 팔고 이거 3개 딱 남았네요. 273번 가로가 11, 높이가 14,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274번은 수제화분인데 제가 재고가 안 팔려서 얘는 엄청 세일했습니다. 원가도 안됩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15.5, 3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수제화분은 저희한테 비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세일하니까요. 18,000원이면 저희 손해보고 판거 아시죠? 네, 이렇게 6개 남았어요. 6개. 자, 274번 가로가 12.5, 높이가 15.5, 3만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275번은 두 개입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 12,000원짜리 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엄청 커요, 이렇게. 대빵 큽니다, 대빵 커. 네, 이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자, 12,000원에 팔았는데 만원에 가겠습니다. 275번, 가로가 17, 높이가 14,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276번은 한 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17.5, 5만원짜리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화분이고 수제화분이고 이제는 이 화분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물량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자,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화분. 자, 276번 가로가 22, 높이가 17.5, 5만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영신나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